끊겨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한유총. 이날의 일은 한유총을 상징하는 사건이 돼버렸고 국민적 공분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없게 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 보완 입법립이 제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온 국민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개정하라고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못하면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똘똘 뭉친 유치원 원장들을 못 이겨요. 국민들이 못 이기고 국회의원들도 못 이깁니다. 이제는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볼트가 없고요. 자율정화. 막강한 이익단체가 된 한유총.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유총은 전국 4천여 개 사립유치원을 폐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2013년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확대 지원되기 시작한 배경에 한유총이 있다고도 합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그렇게 연간 2조 원의 세금이 쓰이는데도 감사에 반발하고 있는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그래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정부의 정책이 지금. 사유재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들어간 돈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책임을 확인을 하려고 할 때는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해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막으려던 것. 그건 뭐 저희로서는 큰 좀 놀라운 경험이었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단체를 이렇게까지 하나. 그 이제까지 한유총의 문제점, 엄밀하게 이제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다루는 공청회나 모임들이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유총이 와가지고 이제 뭐 방해를 한 거죠. 방해해서 안 됐었고. 한유총이 출범 때부터 반대했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결국 그날 세미나도 한유총의 저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해 한유총은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하며 모욕을 준다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임의적인 잣대를 대해서 불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치권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도 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마 단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 이 교육감은 지난 총선 당시 여러 정치인들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정치권에서 어떻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감사해서 되겠느냐, 감사를 중지할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요청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유치원들이 가서 이제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청이 우리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 좀 뭐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도의회에서도 유치원 감사 관련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얘기는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립유치원은 독자적으로 풀어놓고 교육청의 간섭도 받기 싫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나갔는데 시민감사관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고 불쾌했다라는 민원도 반대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분들의 고충도 일부 참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좀 무엇을 잡기 위한 것보다는 선처와 그다음에 지도를 하는 쪽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의원님들께서요 노골적으로 감사장에 와요. 제가 두 번 당했어요. 어디는 아침에 감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그 지역구 의원, 지역구 도의원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수고하신다라고 해서 악수를 막 청하고 가요. 네. 그럼 그 내려가서는 거의 감사 반장 내려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공무원부 내려오라 하면 감사를 하는 감사 반장 내려오라 하는 거는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함진구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도 사립유치원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고 해서 그런지 많이 찾아옵니다. 이 관계분들이. 그래서 유치원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그 대책에. 제가 듣기로는 에듀파인 시스템이 세입이 100이면 세출되는 100까지도 흐름을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건데 아마 이장호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그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금 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모르면 그동안 저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가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책을. 그럼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부적절한 회계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관! 물러가라! 물러가라! 또한 어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법을 심사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여전히 법은 없습니다. 경기도!